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전 경남도지사가 산불 확산 중에 미래통합당 당선자들과 술자리를 갖고 산불 끄기 홍보용 사진을 찍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산불 현장이 도청과 불과 6.4km 지점이었지만 도지사가 당선자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더 황당한 건 다음 날 뒤늦게 현장에 나타나 진화 장면을 촬영하고 SNS에 홍보용으로 올렸다며 세월호 참사가 바로 동영상 찍다 골든타임을 놓쳐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또 이것이 경북의 묻지마 미통당 지지가 낳은 현실이라며 미통당이 제대로 변하려면 이철우 도지사를 즉각 제명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.